아, 이번엔 제가 평소에 경험치 도핑을 뭘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링크, 아란, 에반, 메르세데스 이렇게 되고요. 다 캐시샵에서 팔고 있는 에픽 실용팩 1.5배 쿠폰 5개 주는 거 쓰고 있고요. 이외적으로 이제 유니온 2배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몬파에서 나오는 2배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. 다음에는 하이퍼스탯으로 나오는 총 10% 종이 80%가 찍기 쉽지 않아가지고 현재 7% 쓰고 있고요. 다음에 쓸만한 홀리심볼 마스터 해가지고 35%고요. 그다음에 제로 링크 12% 쓰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유니온 옮겨놔서 겸 10%까지. 다음에 익스트림 물약. 익스트림 골드. 저 상시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. 사냥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. 그다음에는 정령의 펜던트 30%까지 가능하지요. 다음에 혈맹의 반지. 그 다음에 경험치 축적의 비약 10%. 그 다음에 특수코어로 룬을 발동시킬 때마다 20초 동안 경험치 50% 획득하는 거 쓰고 있고요. 사실 이것은 이제 헤이스트 이벤트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지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. 경험치 뿌리기가 따로 또 있지요. 메르 15% 그 다음에 상시 유지 2배 쿠폰이야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뺐고요. 50% 에픽 실용팩에서 사는 거 하이퍼스탯 7% 쓸만한 홀리심볼 35% 혈맹의 반지 10% 경험치 뿌리기 50% 제로 12% 유니온 10%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뺐고요. 그 다음에 정령의 펜던트 경축비 10% 해가지고 229%로 상시 유지하고 있고요.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아시잖아요 다. 여기까지 제가 쓰는 것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